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카나리아 바이오고요. 오늘 일단 어제 이야기 드렸던 뭐 5,000원과 그 다음에 6,000원 이번 주에 보여줘야 되는 가격이다. 그리고 이런 액션을 줄때 최대한 좀 기회로 삼아가지고 나가는 쪽을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코멘트를 드렸는데 뭐 그렇게 대응하신 분이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냥 또 존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고 또 마이너스가 뭐 50에서 30까지 줄어들었다라고 해가지고 뭐 매도 버튼을 누르실 만한 용기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까지 버티시는 분들은 많이 없었겠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좀 대응하셨으면은 좋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또 이제 반기 보고서 이슈가 걸려 있죠. 그래서 아마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기다림을 또 초조하게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뭐 그냥 도박의 영역이죠, 이제는. 기술적으로 나올 만한 반등은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뭐 도박의 영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카나리아 바이오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게 종목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늘 이야기 드립니다. 이런 수익들로 계속 매매하셔가지고, 뭐 비중을 줄인다거나, 다른 대응을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 지금, 네, 6월 중순 이후 말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코멘트 드리고 있습니다. 8월 달도 끝내가기 때문에 거의 뭐두달반 정도 지났는데 그리고 그 중간에 뭐 댓글을 그 이제 그 관리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보는데 뭐 아무래도 계속 이제 찍어 드리고 싶긴 해요. 싶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주가 반응 자체가 너무나 좀안 좋은 흐름으로 나와줬고, 이런 패턴 뒤에 나오는 결과들이 대부분 다좀안 좋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기보고서 이슈가 그냥 별탈 없이 지나가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오늘 나온 데이터들이 일단은 대부분 다안 좋습니다. 일단 윗꼬리가 좀 길고요. 그쵸? 윗꼬리가 길고, 그 다음에, 기타 법인 매도도 또한번 너무 나왔고 오늘은 심지어 프로그램 매수가 받쳐주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외국인이라고 보면 안 된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결국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락날락하는 거는 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좀 컨트롤하는 그 주체들이 대부분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양쪽에서 지금 매도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좀안 좋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언제 공시를 낼지는 모르겠어요. 뭐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와중에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이제는 그냥 도박의 영역입니다. 이게 앞에서도 간보 그 이슈가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올라갈 때. 근데 이때랑은 지금이랑은 흐름이 너무나 달라요.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 제가 이때는 아마 이 정도까지 액션을 보여줬으면은 아마 웬만하면 좀 그냥 그 적정으로 나올 것 같다. 근데 리스크는 클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감당을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대비를 하시는 게 좋다. 그 코멘트를 계속 이야기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때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은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들었고요. 뭔가 뭐 적정에 나올지 아니면 그러니까 괜찮게 나올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나올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위치 차트나 이런 흐름을 보면은 부정적으로 좀 보는 게 맞죠. 이거 오늘 액션이 좀 너무 별로였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좀 부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들. 그치만 나와주는 게 좋겠죠. 괜찮게 별 문제 없이 나와줘야 되고. 워낙 지금 또그 개인 투자자 분들이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신규로 들어올 자리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종목을 신규로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만약에 뭐 어제 혹은 뭐한 일주일 전에 들어와가지고 오늘 뭐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 진짜 그것만큼 비효율적인 투자가 없죠. 그런 투자,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에서 어차피 롱런 하지 못합니다. 시장에 그 많고 많은 종목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리스크가 이 정도로 올라간 종목에 신규로 들어온다? 차트가 많이 내려갔으니까. 예, 그거는 버리셔야 돼요. 그런 습관 같은 거. 진짜 내가 뭐 위쪽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을 못해가지고 그냥 존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진짜 이해를 백만천번 할수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신규 들어오신 분들은 진짜 그거는 그냥 눈이 먼 거죠. 예, 진짜 눈이 먼 거고 그거는 투자 관점에서도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 그런 투자 관점이 다시 한번 이번에 반기 보고서가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된다라고 해도 나중에 계좌에 진짜 데미지 세게 가져오는 것들 분명히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응은 웬만하면은 좀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최대한 좀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또 이용해가지고 좀 비중을 줄이셨거나 하면은 좋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해요. 일단 6,000원 터치를 못 해줬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는 5,000원과 6,000원. 근데 한 번에 강한 액션을 주긴 했거든요. 이러면 시나리오를 바꿔야겠죠. 뭐 간보에 그 반기 보고서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시나리오는 그냥 뭐 아무 의미 없는 시나리오가 될것 같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6,000원 위쪽으로 좀 터치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가를 좀 올려준 게 있기 때문에 6,200원, 300원 이 정도, 요 구간까지는 좀 올려줘야, 그리고 최소한 지금 자리면은 상한가 한 번은 보내줘야죠. 상한가 한 번은 보내줘야 될것 같고,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큰 리스크가 어쨌든 간에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 양봉을 좀 지키는 캔들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이 확률도 지금 당장은 진짜 뭐 높다라고 하기는 애매해서 이런 코멘트를 드리는 것도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이런 거에 저는 배팅하는 건 그냥 도박이라고밖에 생각을 안 해서, 이런 거에 내가 그냥 홀짝에다 걸고 짝 나오면은 진짜 완전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매매는 주식시장에서는 안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냥 과거 일례로 그 예를 들면은 뭐 트럼프 관련주 혹은 뭐 힐러리 관련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괜찮아요. 어차피 뭐 해봤자 뭐 한가밖에 더 먹겠습니까? 근데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 선택지가 나눠버리면은 하한가보다 더큰 데미지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영상을 찍고 공시에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해야겠지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안 나온 것 같아요. 예, 안 나온 것 같고 이후에 그게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에가 일단 첫 타이밍에 한번 무너졌거든요. 근데 무너지고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는 그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예, 7만 주라는 숫자가 뭐 지금 오늘 기준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기도 굉장히 애매하고, 차라리 겁을 주는 거면은 참 좋지 않을까. 겁 주고 그냥 올리고 내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5천 원 위로 시가 띄우고 6천 원 라인에다가 종가 만들어 놓고 이러면 카나리바이오를 못해도 한 달, 두달 정도는 더볼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좀안 좋은 결과로 나오면은, 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비중 늘뭐 이런 주식에 주가를 의도적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 손실을 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뭐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최근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 좀 정리를 하셨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그냥 정리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결과를 봐야 됩니다. 이거는 뭐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기술적으로는 지금 아무 그게 근거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주가가 최저점에 밀려 있고 최저점에서 한번딱 반등 세게 나온 거라 이 뒤에 오늘 그 이슈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에 카나리아 바이오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홀짝 같은 거에 배팅 웬만하면이 아니죠. 두번 다시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거는 순식간에 내 계좌에 데미지를 줄수 있는, 정말 초하이 리스크, 초하이 리턴입니다. 정말. 우리가 일반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그 하이 리스크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뭐 20%, 30% 두들겨 맞는 거? 예, 이 정도로 보통 감안을 하는데 지금은 너무나 그 리스크가 큰. 물론 리턴 값도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리턴 값이 오긴 하겠지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 정도의 리스크 값을 감수해야 되는 매매는 웬만하면 좀안 하시는 거를 권해드릴게요.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